사명감 가지고 온 건 한 민호입니다. 우리 공화당에 입당한 지 오늘로 6일째입니다. 무엇부터 외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예. 여러분께 기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 대머리협의회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우리 전국 대머리협의회 회원들이 우리 공화당 또 박근혜 대통령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반드시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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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이자 동시에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국민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 선동, 말조에 속아서 사기 탄핵에 휩쓸렸습니다. 여러분 거짓말과 선동, 말조 이걸 주장한 분들이 탄핵을 덮고 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탄핵을 덮자는 건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덮자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탄핵의 업적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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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탄핵에는 또 중국과 북한, 일본, 아시아의 모든 빨갱이들이 총집결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했던 총싸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학생을 가장한 중국 공산당의 세포들이 5만, 6만 명이 총동원됐고 북한이 십몇 년 만에 난수표 방송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대한민국에 압력하고 있는 고정관청 5만 명, 6만 명을 동원했고 심지어 일본에 있는 극좌파 새끼들까지 와가지고 비켜시기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좌파 세력이 모두 그야말로 구더기가 들끓듯이 광장을 메웠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을 덮고 가자는 얘기는 아시아의 공산 세력과의 전쟁에 우리가 패하면서 인정을 해주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자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며칠 전에 이란의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혁명 중대 사령관이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제거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란과 중국의 테러 세력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데 그 무지한테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게 뭡니까? 중국과 북한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이제 각자의 손을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데 대만에서 총풍선으로 총선서가 있었는데 반중국, 독립, 자유화 세력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저 홍콩의 반중 자유화 운동은 이제 승리를 눈앞에두고 있습니다. 중국 북서부 위구르 지역은 원자 폭발한 지구는 시한군의 사랑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협정에 서명을 했는데 이건 말이 협정인지 사실은 중국이 미국에게 항복한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항복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어디겠습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발하고 인간 반응만 최대한의 악화하고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가 매달 김정은이고 내 친구이고 이런 뭐 정당으로 뜨거운 주고 받았던 일이 이래가지고 우리 사실 우리의 원인도 그런데 트럼프가 마치 김정은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오해들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김정은이의 목을 졸랐습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질식하기 직접 직전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김정은이는 가짜고 김정은이 죽거나
신병을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어디 갇혀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중국이 완전히 미국의 선발을 느꼈고 중국을 포위하는 자유화의 물결이 드디어 멘트리스 북한까지도 여러분 정말 참담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상당히 나아가지 또 마지막 4.25 총선 이전에 북한은 자유화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자유화되면 대한민국에서 안약하는 떨경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586 좌파 세력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놈들의 온갖 비리, 선거 부정을 수사하려는 검찰에 손과 발을 자르고 유배를 보내고 심지어는 윤석열 검찰총장마저 찍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원천적으로 위헌적인 공수처법을 통과시켜가지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히틀러의 괴스타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분들이 많이 선동을 해가지고 지네들이 투표의 일변 국면을 조성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카드, 정말 도저히 꺼내면 안 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서 발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강산 개별 관광을 허용하겠다고 미국에 대고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한 미국 대사마저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속아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놈들은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아주 깊고 넓게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이놈들의 그야말로 단발마저 발악이 끝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화당 당원 여러분, 자유 외국 시민 여러분, 승리가 일어나고입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